그거 뭐야 예전에 구미 살았었잖아. 네. 어 구미에 혹시 추천해줄 만한 맛집 있어? 구미는 하나밖에 없는데. 뭐 하나밖에 없어? 제가 아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. 어 뭔데? 보고매운탕 하는 데 있거든요. 아 보고매운탕? 어 거기 뒤져요 뒤져. 형 일단 한번 먹어봐요. 먹어보면 진짜 형 나한테 절할 수도 있어. 근데? 저희가 가는 곳은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그쪽에 살았던 친구가 아주 맛있는 복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어요. 아 근데 네. 친구의 입맛을 믿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? 안녕하십니까.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오늘 찾아가 볼 곳은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대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이구미가 아닌 경북 구미를 한번 방문해봤는데요. 솔직히 이쪽 동네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맛집을 검색을 해도 뭐 지역적 특색이 부산이나 마산처럼 뚜렷한 음식점을 찾기가 어려워 이곳 현지인들도 좋아하는 맛집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살았던 동생한테 물어보니 이곳을 떠나와서도 늘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구미에 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비를 뚫고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. 존나 카리스마 있어. 바로 이곳인데요. 식당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곳이었는데 이 지역에선 꽤나 유명하고 이미 분점도 여러 곳 있다 하더라고요. 저희가 온 곳은 구미 본점이고요. 일단 외관만 봐서는 맛집의 포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. 실내는 상당히 넓은 구조의 전석 20식 테이블이었고 주방도 반 오픈형 주방으로 위생적인 면에선 깔끔한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고요. 메뉴는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겐 조금 난해한 메뉴 구성이었는데 다행히 여길 추천해준 동생이 복매운탕과 칠이 딱 이 두 가지가 대표 메뉴라고 알려줘서 대표 메뉴 두 가지와 복튀김도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. 밑반찬은 아주 간촐하게 열무 물김치와 깍두기, 콩 같은 게 나왔고 미나리도 가져다 주셨는데 직감적으로 밑반찬은 아닌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일단 밑반찬의 맛은 직접 담그신 건지 내공 깊은 손맛을 느껴볼 수 있었고요. 차례! 짜잔! 내가 돌아왔다. 회전율이 빠른 대형 식당답게 음식도 빠르게 나왔는데 가스불 대신 인덕션을 가져다 놓으셔서 그런지 빠르게 끓는 탕에 아까 세팅해 놓으신 미나리를 넣어주시더라고요. 이곳이 좀 특이했던 점은 다른 곳에선 이미 조리가 된 상태로 나오는데 여긴 자리에서 요리를 해주시는 느낌이라 좀 색달랐고요. 아 먼저 이거 야채부터 건져가지고 먹고. 오 특이하다. 어,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진짜. 콩나물은 콩나물대로 드시고 네. 탕은 탕대로 드시고. 아 따로따로 이렇게 탕에 들어간 콩나물과 미나리를 약간 데치듯이 해서 양념장에 버무려 주시는데 제 보고 인생 중 이런 레시피는 처음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. 와 오, 이거 별미인데? 너무 맛있어. 고급 말이 맞았어. 인정. 콩나물과 미나리를 탕에 넣어 먹을 땐 불이 죽어있어 식감을 느끼긴 힘들었지만 약간 식초가 가미된 듯한 매콤새콤한 양념장과 아삭한 식감의 야채가 만나면서 그 조화로움이 입안의 침샘을 자극시켜 입맛 돋구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맑은 지리탕 역시 시원하면서도 소주 한잔 했으면 딱 속 풀리는 그 맛. 지리는 지리 스타일이었고요. 시원하네. 들어가 있는 복은 생복으로 시켰는데 이날은 복이 다이어트 기간이었는지 살이 막 푸짐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도 담백하면서도 쫀득함이 잘 살아있는 복어였고요. 소개해준 동생이 지리보다는 매운탕을 강력 추천을 해줬는데 한 입 먹자마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. 어. 아 왜 매운탕을 시키라고 했는지 알겠다. 왜? 매운탕이 더 맛있네. 아니 나는 이거 술도 안 먹었는데 막 속이 풀려 지금. 매운탕은 딱 신라면 정도의 칼칼한 맛과 약간의 신맛과 단맛이 느껴지는 미묘한 맛이었는데 이 맛이 지금도 생각하면 침샘부터 고이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 누가 흔들리는 건 다 살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매운탕에 들어간 복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. 완전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다. 매운복은 처음이지. 어때? 맵게 하니까 좀 특이하다. 지리만 익숙하다가 지리는 그냥 지리 같은데 아, 매운탕은 여기서 꼭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. 차례. 나 복튀김 하나 먹어볼까? 네. 이게 지금 속작은? 과연 맛은? 맛있어? 복튀김? 이게 만 원이라고? 되게 싸다. 싸지.
튀김이 처음 나왔을 땐 비주얼상 뭔가 부실해 보였는데 복 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고 고추튀김과 감자튀김이 간간이 섞여있어 일반적으로 비싼 복튀김보다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투박하면서도 부담 없는 느낌의 복튀김이었습니다. 여기 오면 일부러 찾아와서 온다 그런 게 아니라 맞네. 그리고 공깃밥을 빼놓을 뻔했는데 탕과 별도로 공깃밥은 따로 주문을 하셔야 하고요. 쌀이 좋은 건지 밥맛이 상당히 좋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위험한 집이었습니다. 국밥처럼 맛있어. 네. 먹어도 맛있어. 다 먹었는데 아 미치겠어. 끊을 수가 없어. 큰일 났어.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! 기분 좋게 계산은? 나올 때 보니까 보거를 닮은 금붕어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식용이 아니니 조심하시고요. 공깃밥과 지리 매운탕, 복튀김까지 총 4만원이 나왔네요. 아, 여기 월요일이 휴무가 많다는 점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네. 주차 1시간은 무료입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어, 공짜네. 자,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추천 받은 데 만족했어요. 아, 만족했습니다. 어, 진짜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? 네. 아까 제가 좀 못 믿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.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. 일단은 지리나 뭐 탕 같은 경우에는 탕은 조금 되게 특이했고 지리는 어디에서나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기는 했어요.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. 고기 뼈다귀만 너무 있는 맛은 있었어. 네, 맛은 진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비를 뚫고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다는 구미의 유명한 폭집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. 모든 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보면 대중적 입맛을 사로잡은 식당이라 지역적 특색이 강한 로컬 음식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도전해보실 수 있는 메뉴였고요. 식당이 구미역 근처이기 때문에 구미에 여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한 끼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촬영은 8월에 했지만 지금 날씨에 더 생각나는 음식이라 여러분께 소개 올려봤고요. 다음 주에도 맛있는 소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